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이번에는 아마존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배송 대행지를 통해 배송받거나 아마존 직배송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배워두시면 다른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직구를 처음 해보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중에 제가 들어간 사이트는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놨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몰테일 사이트로 들어갈 건데요. post.moltel.com으로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이디는 본인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주시고요. 영문 이름은 해외 사이트에서도 사용될 이름이니까 적절하게 잘 맞춰서 사용해주시고요. 아래 뭐 성별이나 생일, 비밀번호 뭐 이런 거 다 입력하셔가지고 회원가입을 하신 다음에 여기 소개란에 보시면 국가별 배송요금 안내가 나있고 미국 배송요금 안내 확인해볼게요. 이쪽에 쭉 내려보시면 몰테일은 몰테일 앱이 따로 있어서 PC로 작성된 주문서와 모바일로 작성된 주문서가 배송비가 조금 달라요. 모바일로 작성된 주문서가 가격이 조금 더 싸기 때문에 한 1달러 정도 더 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이 PC로 작성하는 법을 알려드리면 모바일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큰 화면으로 PC로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모바일 쪽은 PC와 작성하는 방법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플랫폼만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정 배송비가 있는데 몰테일의 경우에는 태블릿 PC면 태블릿 PC, 스마트 시계, 뭐 노트북, 다이슨, 청소기 뭐 이런 제품에 따라서 요금이 다 다르니까 이런 것도 참고해보시고 연말에 많이 구매하시는 TV 같은 경우에도 몇 인치냐 따라서 가격이 다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일반 회원과 물품을 더 많이 구매해서 회원 등급이 올라가게 되면 더 점점 요금이 저렴해지고 그러니까 고객님의 현재 등급과 맞는 이런 본인의 배송비를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물건은 무겁지 않은데 부피가 커서 배송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부피 무게라고 해서 무게는 가벼운데 부피만 큰 제품의 경우에는 조금 더 배송 요금을 더 할인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각 배대지별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뉴저지, 델라웨어 이 세 곳이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서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굉장히 가까워요. 멀다면 멀지만 굉장히 가까워서 가장 빨리 배송을 받아볼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반면에 미국은 주마다 세금이 달라서 캘리포니아주로 배송하는 경우에는 거의 무조건 세금이 붙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캘리포니아주로 받아보시는 경우에는 보통 해상 운송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내가 정말 빨리 상품을 받아보고 싶다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델라웨어주나 뉴저지주 배대지로 배송을 받아보시면 되는데요. 델라웨어주는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해서 세금이 안 붙는 편이고 뉴저지주 같은 경우는 델라웨어보다는 조금 세금이 붙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거는 델라웨어주로 배송을 하셔도 수수료가 1달러가 붙긴 하지만 뉴저지주로 하면은 보통 세금이 나오는 게 1달러보다 훨씬 많은 뭐 만 원 정도 나오고 델라웨어주로 하셔서 수수료 1달러를 물으셔도 뉴저지주로 하시는 것보다 토탈로 들어가는 비용은 적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더 싸게 사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델라웨어주로 배대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아마존 계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즘에는 아마존에서도 한글 지원을 해서 사이트에도 뭐 한글이 다 나오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직구하기가 쉬워졌는데요.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회원 가입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누르셔서 한글로 바꾸실 수 있고 일단은 회원 가입을 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계정 및 목록을 누르셔서 내 아마존 계정 생성이라는 부분을 누르시고요. 사용자 이름에는 배송 대행지 사이트에서 입력했던 그 이름을 그대로 입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ITV라고 입력하고요. 이메일은 그 아이디로 사용될 이메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이디로 사용되는 모든 오더 메시지나 이런 게 배송되는 주소니까 여기다가 잘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계정을 생성하시면 이제 이메일로 6자리 코드가 올 거예요. 그거를 입력하셔가지고 아마존 회원가입을 완료하시면 되고요. 만들어주셨으면 이제 거의 절반은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것은 배대지 주소와 나의 한국 주소 그리고 카드를 미리 등록해놔서 나중에 결제나 이런 거 할 때 편하게 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주소를 등록해 볼게요. 그래서 우선 캘리포니아 배대지를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전체 이름에는 배대지 사이트에서 썼던 본인의 영문 주소를 전체 다 입력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배대지 사이트를 가시면 여기 한글로 나와 있어서 영어로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만약에 한글로 설정을 하셨으면 도로명 주소 첫 번째 줄에 street address 이 부분을 하셔가지고 붙여넣기 하시고 street address 2 정란에 넘버 KB 땡땡땡땡땡 이런 본인만 사소함 주소라고 하더라고. 이거를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구군시에는 배대지에 시티를 적으시고 도시 지방 여기에는 스테이트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뭐 이런 걸 입력하시고 집코드는 여기 배대지에 나오는 배대지 주소에 집코드를 입력하시고 폰넘버, 휴대폰 넘버는 본인의 휴대폰을 입력하시면 안 되고 배대지를 입력하실 때는 배송 대행지에 나와 있는 이 전화번호를 꼭 입력하셔야지 물건 받아보시는 대행 업체에서 물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휴대폰 번호가 아닌 배대지 사이트에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캘리포니아 배대지를 입력하신 것처럼 델라웨어주나 뉴저지주의 배대지 주소도 미리 등록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일일이 다 입력할 필요 없이 어느 주에 세금이 안 붙고 어느 주에 붙고 이런 거를 미리 확인하셔가지고 세계 배송 대행지 중에서 가장 저렴한 곳을 이용하셔가지고 그곳으로 배송 받으셔가지고 물건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은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본인의 한국 주소도 등록을 하셔가지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한국으로 직배송 해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마존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서드파티에서 물건을 사더라도 서드파티에서 아마존 측으로 물건을 보내가지고 아마존에서 직접 한국으로 직배송 해주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국 주소도 등록을 해주시면 물건 사실 때 한국 주소로 한번 눌러보시면 이게 한국 주소로 배송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 주소로 배송이 되면 배송비 이런 거를 배대지로 했을 때랑 따져보셔가지고 만약에 한국으로 그냥 직배송하는 게 더 싸다 이러시면 한국으로 직배송하는 한국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근데 한국 주소와 배대지 주소 둘 다 입력해봤는데 배대지가 더 싸다 이러면 배대지 보내셔가지고 배대지에서 배송비 같은 거 계산해보셔가지고 배대지가 더 싸다 이러시면 배대지로 보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국 주소도 등록을 하기 위해서 네이버나 뭐 다음 사이트에서 본인의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띄어서 뭐 만약에 종로구 청와대 대로 1이면 그 다음에 띄어서 영문 주소 이렇게 입력하시면요. 요즘에 다 알아서 영문 주소로 변환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면 만약에 청와대로 1번이니까 1 청와대로까지는 복사하셔가지고 스트릿 어드레스 첫 번째 란에 붙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릿 어드레스 두 번째 란에는 무슨 대로대로면 그 다음에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아니면 무슨 무슨 빌라 몇 층 몇 호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영문으로 쓰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티에는 종로구면 여기 보시면 도로명 주소에 1 청와대로 다음에 종로구잖아요. 종로구가 서울 내에서는 시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티를 입력하시고 아니면은 다른 데면은 만약에 뭐 경기도 가평군이다 하면은 가평군이 이 다음에 나올 거예요. 그럼 가평군을 복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 여기는 서울 아니면은 뭐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뭐 이런 거를 복사하셔가지고 넣으시고 집코드는 우편번호 여기 나오시는 거 복사하시고 여기에서 휴대폰 번호는 본인의 번호를 입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볼테일의 미국 배대지 주소 3개와 본인의 한국 주소 하나가 추가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 하셔야 될 것은 카드 번호를 미리 등록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정에서 결제 옵션을 들어가 보시면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란에 추가하는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카드 소유주 이름에는 카드 뒷면이나 뭐 앞면에 보시면 본인의 영문 성명이 있잖아요. 그거를 띄어쓰기도 똑같이 해가지고 뭐 IT, BOY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하신 다음에 카드 번호도 다 전체 입력하시고 만료일 몇 월 며칠까지다 뭐 이런 거 입력하신 다음에 카드 추가를 하시면 카드가 미리 등록이 돼 있어서 나중에 물건 살 때 편하게 이 카드 번호만 선택을 하시면 바로 결제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카드 번호 등록하신 다음에 이제 물건을 사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LG OLED TV를 검색해가지고 아직은 세일하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제품을 하나 사가지고 65인치 TV 1796달러 뭐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이거를 사려면 한국에서 네이버나 뭐 다음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환율 변환기를 이용하셔가지고 대충 얼마인지 예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관부가세도 있잖아요. 그리고 배송비도 있고 배송비 같은 경우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몰테일 사이트에서 TV의 경우에는 고정 배송비가 있기 때문에 얼마 정도인지 확인하시고 관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도 뭐 관부가세 계산기 이런 거 검색하셔도 되고 아니면 관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예상 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품목이나 이런 거를 입력하시고 크기, 무게 뭐 이런 것도 확인하셔가지고 넣으신 다음에 예상 세액을 조회하시면 얼마인지 나오거든요. 예상 세액이랑 몰테일 배송 대행비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국 내에서 산 물품 환율 계산해가지고 이 세 가지를 다 합쳐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사이즈의 같은 회사의 텔레비전이랑 비교해가지고 이런 비용들을 다 합쳐도 우리나라에서 사는 비용이랑 비교했을 때 훨씬 적다면 구매를 하시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결제를 하셨으면 배대지 사이트에 등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내가 주문한 거 오더 그러니까 내 주문을 확인해 보시면 오더 디테일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뭐 주문 상세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거를 누르시면은 여기 오른쪽 위에 뷰 OR 프린트 인보이스라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델라웨어 주로 배송시킨 물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몰테일에서 델라웨어를 선택하시고 다음 단계 상품 정보 입력을 누르신 다음에 주문 번호를 아까 전에 그 나온 amazon.com 오더 넘버 여기에서 이 숫자들을 복사하셔가지고 여기 주문 번호란에 붙여넣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쇼핑몰 URL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에서 구매했으니까 아마존 아니면 다른 사이트면 골라서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 중에 없다 그러시면 직접 URL 입력을 누르셔서 뭐 www.itboy.com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저는 일단 아마존에서 구매했기 때문에 아마존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닫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 읽어보시고, 일단 상품명을 영문으로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보통은 오더 디테일스 보면 여기는 너무 길게 나와있긴 한데 핵심되는 제품명만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실드 TV 프로라는 거를 주문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드 TV 프로 여기까지만 복사를 하고요. 뒤에 뭐 4K HDR 스트리밍 미디어 플레이어 하이 퍼포먼스 돌비 비전 뭐 이런 거는 너무 곁다리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내용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드 TV 프로 여기까지만 복사하셔가지고 상품명에 넣으시면 되고요. 브랜드는 제품 만드는 회사의 명을 입력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슬러시 하시고, 셀러는 오더 디테일스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솔드 바이라는 안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마존.com에서 구매했으면 아마존.com이라고 나오는데, 혹시나 아마존 내에서도 제3자가 판매하는 그런 물건이 있다면 솔드 바이에 그 제3자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복사하셔가지고 셀러 명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품목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하는 뭐 의류면 의류, 컴퓨터면 컴퓨터 해가지고 그 초분류 내에서 또 정확한 명을 선택하셔가지고 본인이 주문한 제품과 맞는 그런 품목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목록 통관이란 게 있는데, 목록 통관은 미국의 경우에는 200불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가 되고, 미국에 그러니까 뭐 일본이나 뭐 중국 뭐 독일 뭐 이런 데는 자가사용 물품으로서 $150 이하까지는 면세가 됩니다. 그래서 목록 통관이 되면 조금 더 수입 진행되는 데 있어서 빨리 진행이 되고, 그리고 관부가세도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국내 배송업체로 넘어가서 더 빨리 배송도 오고 따로 내야 하는 관부가세도 없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목록 통관이 배제가 되면 식품이나 애완견 사료, 간식, 의약품, 건강보조제, 뭐 60ml를 초과하는 향수, 그리고 화장품 중에서도 기능성 화장품이나 유해성 화장품 이런 제품 등은 목록 통관 배제 품목이기 때문에 구매 비용이 $150를 초과하면, 그러니까 $200 이하가 아닌 $150를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런 품목일 경우에는 잘 확인하시고 잘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단가를 입력하는 란이 있는데요. 단가는 할인받기 전에 모든 요금을 쓰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199.99이기 때문에 $199.99 수량은 하나만 주문했으면 하나, 뭐 여러 개 주문했으면 여러 개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배대지에서는 나만의 제품 말고 다른 사람의 물건도 배송받기 때문에 배송이 뭐 잘못되거나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류를 막기 위해서 사진도 같이 등록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 사진을 다운받으시거나 캡처하셔가지고 배대지 사이트에서 파일 첨부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진을 넣으시면 웬만하면은 뭐 다른 사람의 상품이 잘못 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사진은 꼭 등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하신 다음에 쭉 내려보시면요, 여기 현지 세금과 현지 배송비 할인받은 금액을 입력하는 란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캘리포니아주로 했을 경우에는 이런 현지 세금이 많이 붙기 때문에 붙은 세금이 있다면 이것을 입력하시면 되시고, 배송비가 있다면 배송비를 입력하시고, 그리고 할인받은 금액이 있다면 할인받은 금액을 입력하시면 오른쪽에 총 구매 비용에 이런 게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총 구매 비용과 본인이 아마존에서 결제한 총 비용이 일치하게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밑에 이런 거 뭐 검수나 이런 거 하실 거 있으면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 그래서 수령인 정보 입력하셔가지고 본인이 배송받을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주소는 쭉 입력하시고 여기 수령인 정보에 보시면 개인 통관 고유 부호 또는 생년월일이 있는데, 생년월일을 입력해도 되지만 더 정확하고 빠른 배송 받기 위해서는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입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개인 통관 고유 부호 같은 경우에는요, 관세청에 들어가셔서 개인 통관 고유 부호 발급을 누르셔가지고 본인의 정보 입력하시면은 발급 받으셔가지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소 다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배송대행지 사이트에 신청서가 등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만으로 다 끝난 건 아니고요, 배송대행을 신청하신 다음에 아마존 사이트나 어디서 물품을 보내면 트래킹 번호, 그러니까 뭐 추적 번호를 알려주는데요, 이 추적 번호를 배대지 사이트에도 배송 신청서를 수정을 하셔가지고 등록을 해주시면 배대지에서 더 오류 없이 본인의 상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대지에 본인이 주문한 물건이 도착되면 뭐 배송비를 결제하라는 문자가 오는데, 델라웨어주나 뭐 뉴저지주 뭐 이런 데는 우리나라랑 시차가 있기 때문에 결제하라는 문자가 뭐 새벽 1시나 뭐 3시 뭐 이쯤에 많이 와서 보통 오전에 일어나시면은 그때 바로 결제하시고 뭐 그러시면은 바로 이제 거기서 확인을 하면 항공편을 통해서 배송을 해주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넉넉하게는 일주일 정도는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빨리 되면은 뭐 막 4월만 해도 막 이렇게 배송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주말이 끼거나 아니면 뭐 물건이 좀 오는데 비행기가
지연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넉넉하게 일주일 정도를 잡으시면 물건이 도착될 거예요. 오늘은 좀 긴 시간이었는데 아마존 사이트만 알려드리긴 했지만 미국에서 다른 사이트에서도 똑같이 주소 입력하고 본인 이름 입력하고 뭐 카드번호 입력하고 그 다음에 결제를 하신 다음에 몰테일 뭐 그러니까 다른 배대지에서도 똑같이 주소 본인이 주문한 상품명이나 사진 뭐 아니면 이름 뭐 수량 가격 이런 것만 입력하시면 똑같이 다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딱 알아주시고 본인이 몇 번 해보시다 보면 터득이 돼서 앞으로는 직구를 국내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복잡하진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직구의 달인이 되셔가지고 합리적인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좋은 물건 싸게 많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IT가 보이는 IT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T보.